네, 다음 질문은요.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신데요. 3, 4주 전부터 밥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토 나올 것 같고 이물질이 걸려있는 느낌으로 마른 기침을 자주 하신다고 하네요. 병원을 찾아가면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고 이러한 통증 때문에 뭐 식사에도 장애가 좀 생기시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그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원인이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실제로 위장에 있던 산은 이 폐하가 2, 3 정도 되는 굉장히 강한 산이기 때문에 그걸 구토를 하거나 해서 산이 식도를 타고 넘어오면 식도에 굉장히 큰 염증이나 상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해서 구토를 자주 한다든지 또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 토를 자주 한다든지 해서 이 음식물을 자꾸 역류할 때 식도염이 더잘 발생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주로 화학적인 겁니다. 기계화학적인 건데 너무 과식을 해서 이제 식도 손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매운 음식, 짠 음식, 뭐 자극이 강한 음식, 요즘 뭐 이렇게 유행인 불닭 무슨 볶음면 같은 거 먹다가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자율신경의 문제인데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극적인 것을 먹지 않고 또 구토도 안 했는데 식도에 염증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과흥분을 하게 되면 이 부교감신경계에 속하는 점막들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식도 분비물이 줄어든다는 뜻합니다. 그래서 식도가 건조해지고 염증이 저절로 생기죠. 식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파이프거든요. 음식이 지나가는 파이프, 관으로 만들어진 곳인데, 이제 이 부드럽게 윤활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음식물이 잘 내려가고 상처도 잘 나지 않고 염증도 생기지 않습니다만은 건조해지면 음식물이 지나가면서 이 마찰에 의해서 이 손상을 자꾸 주기 때문에 염증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가 음식이 지나갈 때 열리고 다시 닫히고 하기를 반복을 하는데 건조해지면 이게 들러붙게 됩니다. 윤활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있는 듯 없는 듯못 느끼게 되는데 건조해지면 이게 들러붙어서 여기저기가 막혀 있는 느낌. 예를 들어서 음식이 뭔가 어제 먹은 여기 삼겹살이 걸려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밧은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얕은 기침을 해서 뚫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실제로 음식물을 구토하거나 먹어서 생기는 상처보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자율신경 손상에 의해서 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과 치료가 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내과 치료는 되게 위산의 원인을 거의 8, 9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아프다, 음식이 내려갈 때 통증이 생긴다, 조인다, 혹은 뭔가 걸려있다는 느낌이 들면 제산제를 1차적으로 처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막고 위장이나 식도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혈액의 순환, 혈액의 유통을 막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산 분비가 줄어들고 이 혈액순환이 줄어들면 이 감각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식도염도 갑자기 없어지고 금방 없어지고 금방 낫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염증이 생기고 분비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비물이 줄어들면 더 건조해지고 세포 재생이 잘 되질 않아서 장기적으로는 만성병으로 이완이 되거나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질환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이 식도는 위장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식도염이 만성화되고 오래돼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세포 재생이 되지 않으면 위장에 생기는 위축이나 장상피 화생처럼 식도 벽이 얇아지거나 대장에 있는 세포가 위장에 와서 자라는 것처럼 식도에서도 자라게 되거든요. 그것을 발의 식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염증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또 식도암으로 이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산제의 지나친 장기간 복용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도는 어쨌든 분비물이 풍부하게 잘 나올 때 염증이 없어지는데 이 분비물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음식들이 되게 신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매실이나 레몬차 같은 것들 꾸준히 드셔주시고 또 이 구역감을 막아주는 음식들이 조금 매운 음식들이 전부 이 구토를 막아주는 지로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강, 강황 같은 것들, 산초나 후추 같은 음식들도 좋습니다. 매운 음식은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따르지만 적당량 먹었을 때 식도암이나 식도염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신경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든지 스트레스를 잘 풀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염두에 두시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